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 고집을 끝까지 우겨서 만든 스피나커의 한정판이 오늘 이 시간부로 출시됩니다. 크로프트 3912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색상별로 75개만 만들어진 극소량의 한정판입니다. 소량의 한정판이라는 점을 믿고 제 취향을 좀 강하게 반영시켰습니다. 생활인의식의 한정판이라고 프로젝트에 부제를 써놓긴 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만 주문할 수 있는 시계는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가 해외의 시계 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피나커 측에다가 이 시계를 한국 시장 전용 에디션으로 만들지는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몇몇 해외 채널이나 블로그에서 이 한정판을 리뷰를 했더라고요. 리테일가는 600불이 책정되어 있어서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25% 할인 쿠폰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50불에 관부가세가 붙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오타 9039 무브먼트가 들어간 자체 디자인의 한정판 다이버 시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60년대의 스킨다이버 시계들과 60, 70년대의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들을 좋아한다는 건 저희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일 텐데요. 이 한정판에서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정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합쳐보려고 했습니다. 크라운가드 없는 깨끗한 레이아웃의 스킨다이버풍 케이스는 기존의 스피나커 크로프트 모델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킨다이버풍의 디자인에 맞게 사이즈를 작고 슬림하게 바꿨습니다. 케이스 직경은 39mm에 러그트러그의 길이가 46.4mm이고요. 심해 잠수부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충분할 150m의 방수 성능에다가 두께는 박스형의 유리를 포함해서 11.5mm입니다. 제 17cm 손목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무게를 재면은 131g의 무게가 나오고요. 보너스로 제공되는 MN 스트랩에 체결한 다음에 무게를 재면 73.2g입니다. 크기도 무난하고 무게도 기계식 다이버 시계치고 가벼운 편이라서 손목이 가는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러그폭도 애프터마켓 시계줄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즈인 20mm로 정해서 다양한 시계줄을 맞춰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최소한의 재미를 위해서 MN 스트랩을 보너스로 매칭을 했으니까 꼭 브레이슬릿과 이 보너스 스트랩을 둘 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젤과 다이얼의 디자인은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들로부터 많은 착안점을 얻었습니다. 베젤의 경우 마커들을 다 지우고 60분 마커만 남겨놓은 것은 70년대 독일 해군 잠수부대의 다이버 시계였던 블랑팡의 50 Fathoms 분트를 떠올린 것입니다. 분트 모델에서 마커들이 사라진 것은 독일 해군이 수중 제우기 같은 발전한 잠수 장비를 이용해서 작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분단위 타이머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베젤로도 쓰려면은 다이얼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분단위 타이밍을 재는 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12시 방향의 로고를 지워버린 거는 70년대 미국군의 다이버 시계였던 벤루스의 타입 1을 생각한 것입니다. 마침 크로프트의 인덱스와 핸즈 모양이 타입 1과 비슷하기도 해서 12시를 비워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분트 베젤과 벤루스의 무로고 다이얼이 합쳐지면 좀 더 미니멀하고 시크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6시 방향의 프린트들은 물론 50년대 말의 튜더의 프랑스 해군 다이버 시계를 참고했습니다. 피트와 미터를 같이 기입하고 셀프 와인딩이라는 문구를 웃는 입모양으로 동그랗게 프린트한 것에서 빈티지 튜더 서브마리너의 흔적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독일과 미국, 프랑스군의 다이버 시계 디자인을 매쉬업을 시킨 결과가 크로프트 39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가 6시 방향에 있어서 블랑팡의 케이스 메이커였던 스쿠알레를 떠올리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역사적 레퍼런스로 시계를 만드는 유니매틱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레퍼런스가 무엇인지 찾아가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끔 계획된 한정판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시는 상당히 튜더스럽습니다. 물론 수준이 블랙베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모서리에만 빗면이 들어가 있고 그 빗면에는 폴리시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푸른빛의 무반사 처리를 강하게 해놓은 박스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은 조작하기 괜찮은 반면에 베젤은 조작감이 살짝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mm 지름의 크라운은 스피나커 로고가 사인이 되어 있고
코인 엣지가 측면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손등에 닿는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사용해보면 나사의 윤활 상태가 좋아서 부드럽게 풀리고 잠깁니다. 수동 감기도 잘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논데이트 무브먼트인 미오타 9039를 채택해서 고스트 포지션이 없이 용두를 뽑으면 1단계에서 바로 해킹이 되고 시간 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반기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베젤을 채택했습니다. 베젤은 박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 정도 열심히 돌려줘야 쓸만하게 풀어지는 베젤입니다. 베젤 엣지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자꾸 미끄러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시계를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베젤의 사용감은 좀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베젤을 좀 사용하다가 보면은 분명 처음보다는 헐거워지면서 조작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돌려보시면은 최적의 조작감을 찾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빡빡한 대신에 다행히 백플레이는 없는 베젤이고요. 다이얼을 보시면은 다이얼의 마감이 상당히 깨끗하고 훌륭합니다. 다이얼에 뭔가 스피나커스러운 질감을 넣고 싶어하는 걸 말리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한정판은 금욕적일 정도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무광택의 다이얼 위에 브러쉬된 아플리케 금속 인덱스와 펜슬 형태의 시분침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스피나커의 로고만이 폴리시가 된 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베젤에 회색 다이얼을 조합한 스톰 변형의 경우에 야광 인덱스의 색상이 흰색입니다. 방수 성능 프린트와 초침의 팁에다가는 하늘색의 액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시된 금속 로고는 은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 짙은 브라운 베젤에 짙은 브라운 다이얼을 조합한 시러스트 변형의 경우에는 야광 인덱스의 색상이 약간 노란빛이 돕니다. 방수 성능 프린트와 초침의 팁에다가 빨간색의 액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폴리시된 금속 로고는 금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톰에 비해서 시러스트가 좀 더 레트로 분위기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보셔도 재밌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C1 도료를 사용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초반 밝기는 꽤 강렬한데 아쉽게도 지속력까지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야광이 강점인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많지만은 스피나커는 아쉽게도 그런 브랜드는 아닙니다. 뒷면에도 깨알 같은 밀리터리 다이버에 대한 오마주가 있습니다. 블랑팡 분투 모델의 뒷면을 참고한 건데요. 여기서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출시를 목표했던 날짜가 2022년 6월이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SHW는 물론 저희 채널 생활인의 시계 생활와치스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한정판답게 몇 번째 시계인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피메일 엔드링크를 채택해서 케이스의 위아래 길이를 쓸데없이 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있다던가 고품질의 브레이슬릿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만져보면 마감이 날카로운 데가 없고 무리한 설계가 없어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브레이슬릿입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세 조정은 세 칸이 있습니다. 이중 잠금에 푸시 버튼이 있어서 쉽게 탈착도 가능하고요. 나름대로 다이버스 익스텐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사실 제가 의도한 것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20mm에서 시작해서 16mm로 급격하게 테이퍼 다운이 되는 브레이슬릿을 주문을 했었는데 스피나커 측에 금형 문제 때문에 20mm에서 18mm로 조금만 테이퍼 다운이 되는 브레이슬릿이 들어간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줄질의 즐거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시계로 기획이 됐는데 퀵 릴리즈 바를 채택하지 못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보너스 MN 스트랩은 에리카스 오리지널 같은 고품질의 MN 스트랩은 아니고요. 발색 같은 거는 깨끗하게 잘 나왔고 시계 다이얼 색상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좀 탄력이 떨어지는 스트랩이긴 하지만은 시계 자체가 가볍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시계 정도의 무게 정도는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시계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착용감이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쓸만한 스트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활용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디자인한 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되도록 솔직하게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재미로 사셨다가 막 방출하시고 막 중고나라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계에 애정을 주고 사용하실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디자인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